우린 다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걸 의미, 우리가 그 죄책감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죄책감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보여지기를 바랬어요. 도드라지지 않게. 네. 어머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든 작품에 다 나오셨나요? 거의? 네, 우리 엄마는 모르고.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이 영화가 좋으셔서, 그래서 김희정 감독 좀 궁금한데 하고 영화를 찾아보시면, 13살 수아에는 이제 이세영 옆에서 땅콩 주는 할머니로 등장했고, 청포도 사탕에서는 파전집 아줌마로 등장해서 되게 긴 대사를 소화하시고요. 설행 눈길을 걷다라는 영화에서는 그냥 김태훈 앞에 지나가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하고 계시죠. 가장 제가 부러운 발성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그 한마디 전해드릴게요. 그 대사 한마디에 발성이 전해진다라는 거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제가 그 중간 중 이게 술집 장면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항상 또다 같은 테이블에 앉죠. 근데 그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그 시퀀스에서 그 김정 배우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인물이 좀 히스테리컬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딱히 이유가 명확하지 않게. 그 김정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영국 배우가 와서 그냥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이제 히스테리를 부리는 대명이 하나 있어. 그 다음에는 이제 김호정 배우가 또한번 약간 비슷한 이유로 좀 히스테리컬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튄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분명 어떤 리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김정 배우는 그때 어떤 그 디렉션을 들으신 게 있나요?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디렉션이 없으시다. 네. 뭐 배우가 이제 이해가 잘안 가거나 뭔가 이 지점이 이게 맞을까요? 느끼는 대로 하세요. 이러시는 거라서 최대한 많은 연구를 했어야 했고, 그리고 그 지점은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약간 저희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아픔? 친구들 사이에? 미라와 헤란이랑 이렇게 저와 영은이와 이렇게 그 친구들 사이에 있는 공통적인 아픔, 친구가 자살을 시도했었고 죽었고 결국엔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이렇게 그 마음속 깊이 남겨져 있던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뭔가가 걸리면 예, 아픈 상처들이 이제 기억에 남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디렉션을 안 하는 거죠. 배우들이 이렇게 다 너무 잘 알아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좋은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감사합니다. 같고요. 그 뭐랄까, 되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혜란이랑 닮았다라는 부분에서 터져요. 영훈이는. 그래서 그 부분이 건드리는 거죠. 죄책감도 있고 친구로서 전화도 안 역시 받아보고. 정말 뛰어난 배우들이네요. 행간을 다 읽고 디렉션 없이 힘들었습니다. 모든 걸다 채워넣을 수 있는 그 배우들. 네, 가장 최고봉은 우리 이성규 배우님이시죠. 대사를 더 주려고 해도 못 주겠어요. 준비가 안돼 있다면 대사를. 막 화내셨어요. 저는 대사 주는데 화내는 배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로즈업을 안 잡으신 건가요? 사실 등장 수로는 꽤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한 그러니까 번도 얼굴이 이렇게 좀 명확하게 안 나오시고. 아니, 대사를 줘도 안 받으니까요. 대사를 여기서 이런 걸 해주시라 그랬더니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왜 그걸 해야 되냐며 막 이러셔서 그 대사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오늘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자우림의 음악을 그냥 빼곡빼곡 빼다가 써가지고, 전에 성규 씨가 영화를 보고 아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 갖다 썼는데, 오늘은 되게 특별히 시티 오브 소울인가요? 그 유나 씨 노래가 그 마지막 부분쯤에 술집 장면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영민과 호정 씨랑 지영 씨랑 셋이서 대화할 때 시티 오브 소울이 나오는데, 소울이죠. 그게 되게 존재감이 너무 느껴지고 되게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오늘 보면서 또 되게 특별히 들어서, 이 자리에 없지만 자우림이 김유나 씨에게도 저희가 13살 소아라는 영화에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나 씨가 배우로 출연했고 자우림이 음악도 했던 인연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영상들로 다 찍고 계셔서 분명히 보실 것 같네요. 사실 오늘 그 시나리오 전공 학생들도 와 있고 영화과 학생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근데 감독님도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문예 창작과. 근데 제가 아까 좋았던 대사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언니 이 팔찌 오래 탄다. 그래서 팔찌 얘기를 하면, 이 청자캐, 뭐, 그 옛날에 그 청자캐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좀 일상을 채우는 대사들이 여기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술자리가 반복되면서. 근데 저는 그런 소소한 그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써야 잘 쓸 수 있을까요? 자기적이지 않게. 일단 술자리를 많이 해야 되고요. 제가 지금은 좀 술을 많이 못 먹지만 그 술자리를 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들. 그리고 사실은 이 술자리의 애티튜드라고 하죠. 서로의 술 따라주고 이런 게 되게 좋지 않나요, 배우들이? 술을 많이 마셔서 네, 술을 서로 많이 마셔봐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따르면 손 잡아주고 이렇게 손 잡아주고 뭐 이러는 게 되게 살아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고 사실은 창작하는 사람들은 좀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좀 다 자기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작품에 맞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겠죠. 근데 좀 더 자연스럽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판타지 신이 나오고 이래도 그게 자연스러운 거. 뭐 미라가 파리를 걷다가 서울로 와도 그게 그 연결이 튀지 않게 이상하게 다른 도시들인데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이기를 바랬고 30대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먹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20대로 돌아가 있어도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이 영화로서는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주안점을 뒀었고 대사들은 많은 주변에 술을 같이 먹어준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전 진짜 오늘도 보면서 느꼈는데 그 술 마시고 싸우고 하는 그 장면이 원테이크로 가셔가지고 네.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닌 콘티가 다 있었거든요. 네. 그날 리허설을 하시면서 갑자기 원테이크로 가신다고 해서 제일 긴 신이었는데 저도 좀 당황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신기해요. 어떻게 했을까? 네, 저 정말 좋아하는 신 중에 하나인데 5분이 넘어요. 5분 20초 정도 되는 그럼 대본대로 그대로 가신 건가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되게 오래 써요. 한 3년, 4년 쓰고요. 올림픽처럼 네, 영화를 4년에 한 번씩 만들고 이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바꾸지 않아요. 영화 찍을 때는 찍을 때는 그대로 그래서 시나리오처럼 영화가 나왔다는 평을 저희 제작진들은 하는데 네, 그래서 그 5분 씬 되게 볼 때마다 되게 뭐랄까 그런 씬은 여러분 좀 행운이 따라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잘못 삐끗해서 뭐 잔을 어떻게 해서 뭐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저기서 누가 핸드폰 진동이 울린다던가 뭐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많은데 그 5분 동안에 정말 이 씬만을 위해서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버텨줬다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그래서 그 씬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아니 배우들도 대단하네요. 어쨌거나 그 대사를 다 숙지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저도 지금 뭐 깜짝 놀랐어요. 저걸 했다니. 기억도 안 나네요. 워낙 관객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그 플로어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어떤 클루를 이 엔딩에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프랑스 그러니까 파리 테러 사건. 근데 뭐 세월호도 그렇지만 워낙 큰 비극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고 얼마만큼 보여줘야 되고 인물과는 얼마만큼 이렇게 엮어놔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관도님의 결론이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결론에 도달하셨는지.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저희가 사실 2만 명의 관객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가 그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동이 남달라요. 이것은 그 코로나 이전과 너무 달라서 그래서 그 엔딩은 사실은 죽었냐 살았냐 이거를 질문을 많이 하세요. 관객분들이 주인공이 죽었냐 살았냐 그래서 눈을 떴잖아요 뭐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살았겠죠 라고 대답하는데 원래 대본에는 그리고 찍기도 했어요. 저희가 촬영도 했어요. 저 한국말로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못 알아듣니까 프랑스니까 불어로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끝나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더 자르고 그냥 눈을 뜨고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느낌만을 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갑자기 하다가 이게 임팩트가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바꾼 게 아니라 이미 이 상황에서 시작을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아 그게 없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영화의 태생은 이미 이것이 정해져서 시작하는 것이라서요. 그게 이제 제 선택인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고 더 잘 살기를 바래요. 미라가 그런 어떤 응원의 의미도 좀 저는 만든 사람으로서는 있었어요. 그러나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는 것, 보시는 분들이 느껴지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각자 다른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주시면 뭐 막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 결말이니까 또 각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질문도 좋고요. 코멘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느낀 점 있으신가요? 아니 왜 갑자기 침묵을 여기 앞에 관계 아, 네, 일단 저는 그, 내 친구들을 봤을 때, 이제, 미라가 주인공이고,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성우도 그렇고, 뭐, 그, 혜란도 그렇고, 다들 이제, 각자 자기의 전공에 맞게 어쨌든 일을 구해서 계속 일을 하고 성장을 한 그런 모습이 있고, 뭐, 비록 이제 배우가 죽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상도 타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그 주인공이었던 미라는 배우가 되려고 오히려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와 사랑에 빠지면서 배우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되고 근데 그 남자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서 살게 됐는데 그 남자도 이혼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결론은 내가 원하는 거를 하고 내가 중심이 서야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 술자리에서도 이제 느낀 게 미라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소외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되게 하소연 같은 거 하거나 막 일상 얘기하더라도 자기 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미라가 봤을 때는 약간 부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현실이랑 연결을 해서 내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아, 네. 저 지금도 제 일을 좋아하고 있긴 한데, 아, 역시 일이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전 진짜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 이 영화가 많은 네. 일을 했네요. 네. 멋있으세요. 네. 그 사실 미라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조금 얻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그런 교훈을 많이 얻었고, 그리고 이제 전 성우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혜란이랑 사귀면서도 이제 이 미라한테 좀 뭔가 관심이 있었고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뭔가 좀 관심을 표현을 하잖아요. 이 성우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촬영 감독이 성우 나쁜 놈이라고 엄청 분개하면서 저거 보라고 저희 5분짜리 롱테이크에서 저거 보라고 저거 술 조금 오늘은 그만 마시하면서 계속 따라준다고 그 나쁜 놈이라고 막 이렇게 뭐라 그랬지? 영민 배우랑 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되게 예 근데 본능에 좀 충실하다고 생각을 했고 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왠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런 게 막 풍비하던 시절이 있었고 많이들 이제 그거를 보바르랑 뭐 예 사르트르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되게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90년대는 2000년도 전에는 IMF 전에 특히 경제도 좋았고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냥 그 자기 본능에 충실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모순적인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성우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대사가 한마디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 뭐 유부남 아니야? 라고 그 영훈이가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 일이고 라는 대사를 해요. 뭐 오늘도 그걸 보면서 아 저거 되게 딱 성우를 말해주는 그런 대사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뭐 어쨌거나 이 영화를 보고 내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하네.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박수지네. 부흥회 갔네요. 부흥회. 프랑스에서 부흥회.
아, 그래서 그 영민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가 그 역할이 웬만한